우리 모두 박수! 드디어 경기도 전체 학교 학급에 무선 공유기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데이터 걱정 없이 수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앱을 활용하여 영어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학생들이 매일같이 쳐다보는 인스타그램, SNS 인스타그램을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립덥 영상을 만들 건데요. 선생님, 저 립덥 영상이 뭔지 몰라요. 네, 립덥은 립싱킹과 오디오 더빙의 합성어로 노래는 음원으로 플레이하되 이를 따라 부르는 연기를 하는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제 학생이 만든 립덥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플레이. You'll always be my day one. Day zero when I was no one. I'm nothing but myself. You are no one else. Thankful you're my day one. Thankful you're my. I got lucky finding you. 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유명인 아니에요. 요즘 우리 SNS에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죠? 학생입니다. 노래를 직접 부른 것이 아니고 립싱크한 립덥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정해준 팝송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팝송을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립덥하며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연기하다 보니 깊게 몰입할 수 있으며 선생님 저는 좀 어려운데요? 라고 싶으면 좀 천천히 진행되는 팝송을 고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팝송의 속도에 고려하여 자신의 영어 수준에 맞는 팝송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 기능을 활용하여 립덥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합니다. 계정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탭한 후 릴스를 탭합니다. 왼쪽에 있는 시간 설정을 탭하면서 15초, 30초, 60초 중에 선택합니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맞게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 아래 있는 음표를 클릭 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을 검색합니다. 선택한 팝송에서 자신이 립싱크하고 싶은 구간을 정합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필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단, 우리 립싱크 활동인 거 기억나시죠? 절대로 입을 가리는 필터는 안 됩니다. 타이머 설정은 3초 또는 10초로 설정합니다. 녹화가 완료된 후 상단에 있는 음표를 클릭하여 자신의 마이크는 음소거로 설정합니다. 립싱크는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원한다면 다양한 효과, 스티커, 자막, 그리기를 삽입합니다. 단, 절대로 입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제작 완료 후 우측 하단에 다음 클릭 후 임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어때요? 만들어 보니까 재밌죠? 이제 제작한 우리의 립덥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 무슨 다운로드까지 알려주세요. 맞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스타그램의 릴스로 만든 영상의 경우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운할까요? 네,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녹화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릴스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플러스 버튼이 있는 상자를 탭합니다. 임시 저장 피드를 탭한 후 자신의 팝송 립싱크 영상을 선택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서 팝송 립싱크 영상을 녹화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어때요? 재밌죠? 이제까지 보았던 수업은요, 무선 공유기만 있다면, 학생들의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정말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응? 이게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어떠한 앱이 유행하는지, 어떠한 기능이 유행하는지, 어떠한 필터가 유행하는지 그들의 유행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수업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